안녕하십니까. 네, 금융위 자본시장 국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거래소는 협업을 통해서 공매도 제도의 그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공매도 제도 순기능을 이제 제거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게 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설명은 바로 그 별첨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 자료 1페이지 추진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는 증권 또는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 기법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일반적인 거래 유형입니다. 주가 하락 시에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헷지 거래 수단을 제공하는 등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결제 불이행 위험이나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 형성 저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융주 공매도에 대해서는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공매도 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이후에 주식시장 상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운영되어 왔던 공매도 직접 규제의 지속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선진국 공매도 규제 실태라든지 그동안 공매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점을 전면 점검해서 공매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자본시장 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이 페이지 개선 방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기본 방향은 공매도 직접 규제를 해제하는 대신에 간접 규제를 강화하여 공매도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자본시장 활력 회복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선한 첫 번째는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2008년 10월 1일부터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만 비금융주는 2009년 6월 1일부터 해제하고 지금은 금융주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라든지 공매도 금지에 따른 문제점을 감안할 때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 안정됨에 따라서 이런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상당 부분 약화된 것이 하나의 고려한 요소이고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서 아래 그 자료 수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주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시장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 방안으로 2013년 11월 14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공매도 금지를 해제할 때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오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 승인안이 의결됐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금융주 공매도 금지 해제를 통해서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한편 자본시장 활력을 제고하고 투자자에게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금지되었던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는 만큼 당분간은
금융주 공매도와 관련한 거래 현황 그리고 잔고 보고 현황 등을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서 밀착 점검할 방침입니다. 3페이지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글로벌 금융위 이후에 EU와 일본 등은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 대해서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공매도 잔고 보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잔고 보고 제도는 보고받는 주체가 금융감독원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매도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잔고가 시장에 공개되는 공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시 의무를 통해서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특히 최근 일부 기업의 경영권 매각 파동 등으로 투기적 공매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 의한 견제 장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개선 방안은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해서는 현행 공매도 잔고 보고 제도와 병행하여 공매도 잔고에 대한 직접 공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공시 대상 증권은 상장 주식 전 종목이고 공시 주체는 공매도 잔고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보유 잔고와 순보유 잔고가 마이너스이고 종목별 발행 주식 총수 0.5%를 넘는 사람이 보고 주체가 공시 주체가 되겠습니다. 공시 기준 비율은 최초 공시 시점에서는 발행 주식 총수 0.5% 이상 그리고 그 이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상 변동 시 그리고 0.5% 미만으로 하락 시가 되겠습니다. 공시 내용은 성명 등 인적사항 그리고 해당 증권의 순 보유 잔고 비율과 수량 등이 되겠습니다. 공시 방법은 투자자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4페이지 세 번째 개선 방안으로 공매도 잔고 보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매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공정 거래 등의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2년 8월부터 공매도 잔고 보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잔고 보고 제도는 순 보유 잔고가 마이너스이고 발행 주식 총수 0.01%를 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보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다 보니까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종목별 공매도 거래 정보가 금감원과 거래소 내부 정보로만 활용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참고 지표로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원대의 시가총액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소액 공모에도 보고 대상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보고 부담이 과중한 문제. 반면에 시가총액이 큰 기업의 경우에는 공매도 잔고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5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먼저 그 공매도 잔고 보고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정정 명령, 과태료 등 시정 및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거래소가 매일 종목별 공매도 잔고 내역을 투자 참고 지표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억 원 미만의 소액 공매도 잔고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보고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10억 원 이상의 고액 공매도 잔고는 기준 비율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투자자에 대해서는 보고자료 산출 내역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6페이지 설명드렸습니다. 결제 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 강화 내용입니다. 현재
공매도 결제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매도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 제도와 결제 불이행 위험에 대한 사후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자의 공매도 미실행 확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전 확인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수탁한 금융투자업자가 위탁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 관리 의무도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실행 확약이 있는 계좌에서 차고 등에 의해 무차익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런 사전 확인 의무가 면제되고 있으며 또 현실적으로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고의중과실을 사실상 이제 주장하기 어렵다 보니까 매도증권 사전납부제도가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앞으로는 미실행 확약을 위반한 위탁자에 대해서는 차고 여부 관계없이 미실행 확약을 해제하고 90일간은 미실행 확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자의 과실로 결제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 없이 매도증권 사전 납부 조치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으로 인해서 저희는 두 가지 기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장 시가총액의 12%에 달하는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해제될 경우 자본시장의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등으로 공매도 투명성이 개선되면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해소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주 공매도 금지 해제는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가급적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공매도 제도 개요와 공매도 추이 그리고 금융주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이번에 공매도 보고자, 공매도 한 사람 그 주체를 보고하도록 개선을 하셔가지고 0.5%를 넘는 자를 보고를 하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기준으로 0.5% 넘는 보유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뭐 개인이 한다기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할 텐데, 이거 공매도 한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가지고, 만약 기관 투자가가 내가 0.5% 이렇게 공매도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기존 주주들 전화해서 뭐 항의하고 욕하고 막 그럴 텐데, 이렇게 됐을 때 공매도 이 0.5% 넘는 사람들한테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드는데, 그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0.5% 이번에 도입한 것은 보고 제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보고 제도고, 이번에 하는 건 공시, 예, 공시 제도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희도 공매도, 이번 사실 이제 제도 개선 제가 취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공매도 제도가 투명하게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공매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것이 이제 선진 그 자본시장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단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직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공매도가 투명 공개되지 않고 그렇게 운영이 됨에 따라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시와 보고 이런 제도를 제대로 정착해 나간다면 오히려 공매도에 대한 그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0.5% 이상의 그 공매도 잔고 보유자 현황은 지금 있는가요? 10. 지금 19개 기관이 지금 10월 말? 9월 30일.
9월 말 기준으로 19개 기관이 지금 0.5%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를 하고 있다. 아 저기 그 안 그 대차 잔고 많이 쌓이면 투자자들 많이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공매도 이게 포지션이 공개가 되면 오히려 그걸 가지고 시세 조정을 하거나 그럴 우려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 공개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높아진다고요? 그러니까 공개를 해가지고 불안감을 조성해서 시세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글쎄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공시 제도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만은 누가 얼마만큼 지금 공매도를 많이 해서 잔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이 투자자들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시세조정을 한다는 것은 글쎄 저는 조금 이제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만. 하시고서 자본시장의 활력 제고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거래량 증가 네. 연결될 텐데 혹시 이게 거래량이 얼마나 증가될지 뭐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해보셨는지? 글쎄요. 예, 지금 뭐 시뮬레이션 결과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그 금융주 저희가 이제 금지험에 따라서 그 2페이지예요. 2페이지 그 금융주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이제 예, 당연히 되겠죠. 이쪽이 굉장히 위축되는 걸 보면 공매도를 금지하는 종목들은 이제 그 펀드라든지 사모펀드가 됐든 공모펀드가 됐든 어떤 그 해지 거래의 대상에서 일단은 그러니까 자산운용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거래의 그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공매도 금지 해제되면 앞으로 이제 기관 투자가 또 헤지 펀드를 포함한 이런 펀드들에서 헤지 거래 대상 자산으로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래는 상당 부분 늘어나고 물론 뭐 전체 이제 이 주식시장의 그 상황하고도 연계는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추세를 봤을 때 다시 예, 그 과거와 같이 상당 부분 다시 거래량을 회복하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제도 개선안에도 그 조직적 공매 세력을 사전에 좀 적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더 마련돼 있는 게 그때 글쎄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에서 상당히 그 심도 있게 그 조사를 험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공정 거래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에 의한 그 혐의는 발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도 그 잔고 보고 제도에 따라서 감독 당국은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밀착 그 점검이라든가 감시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돼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이제 그 도입한 것은 이 투자자들에게 시장에 투자자별 공매도 이제 잔고를 아예 공개를 하고 공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감독 당국과 시장에 대한 이중적인 견제와 감시 장치를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정에 전까지 그 공시 의무가 지금 부과되긴 했는데 그 공시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있을 수 있고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공시 같은 거를 뭐 안 하거나 뭐 못 하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어떤 뭐 처벌 내리실지? 그 제재와 관련해서는 그 내외국인 그 구별 없이요 동등하게 그 취급을 할 것이고요. 지금 제재와 관련된 과태료하고 시정 조치 공시도 똑같은 거. 네. 하여튼 이 보고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법적 그러니까요 그 과태료나 시정 조치를 하듯이 공시에 대해서도 그 유사한 그런 그 제재 수준을 함께 강구할 것입니다. 과태료는 어느 정도입니까?
과태료 수준은 좀 더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자본시장법의 과태료가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그 위반하고 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 이하라고까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개별 종목별 공매도 제한 검토한다고 하셨었는데 그거는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건가요? 개별 종목별이요? 아 이제 그런 부분은 아마 글쎄요 제가 이제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그 어떤 특정 종목이 그 불공정 거래 행위에 그 연루됐거나 해서 특별한 그 조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쪽으로 언급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예. 그러니까 예, 맞다고 질문자들 확인해 주네요. 예.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브리핑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른 질문들은 신문자분들이 많으시니까요. 또 따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